세상에는 상상 속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 동물들은 정말 상상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일지 아니 무언가를 보고 연상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상상 속 동물을 빼다 박은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의 주인공을 아실 겁니다. 용과 친구가 되어 벌어지는 일인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 용의 모습을 빼다 박은 아니 그대로 재현이 되어버린 동물이 발견되었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집안으로 보이는 이유는 대가리 형태가 비슷합니다. 넓적하게 내려앉아 있는 두상은 누가 짓눌렀는지 궁금할 정도로 특이한 모습을 지녔죠. 이 동물의 이름은 큰귀 속독새라고 하는데요.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새로 누워있는 머리깃을 지녀 큰귀 속독새로 불리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넓적한 두상은 실제로 용의 주둥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잘 보면 부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깃털로 뒤덮인 모습이기에 이런 모습이 연출된 것인데 잘 보면 눈 앞쪽에 작은 부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입을 벌리면 나방 3,000마리는 나올 정도로 입이 거대하게 벌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동물답게 야간시가 상당히 발달하여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깃털의 색은 숲 바닥에서 위장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며 바닥에서 위장을 하는 이유는 특이하게도 땅에 둥지를 트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비행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날아다니는 곤충 같은 것을 잡아먹기에 땅에 둥지를 트는 것은 의외인데요. 땅에서 머무르지만 놀라운 비행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드래곤 길들이기의 투슬리스와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드래곤이라면 손오반 따까리였던 하이아 드래곤밖에 몰랐는데 이런 캐릭터도 알게 되어 좋은데요. 앙증맞은 외모이지만 밤의 사냥꾼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두 번째, 탕구리입니다. 탕구리는 유명 만화의 포켓몬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머리뼈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며 머리에 누군가의 대가리뼈를 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뼈는 모친의 머리였던 것으로 밝혀져 많은 독자들을 충격과 슬픔에 바짓가랑이 다 적셔놓았는데요. 그런데 머리뼈를 얹고 산다는 점에서 탕구리와 상당히 흡사한 동물이 출연했습니다. 바로 사슴인데요. 한 사슴이 살아 숨쉬던 머리였던 것을 자신의 머리에 얹어놓고 생활하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일본 근방에서 발견된 사슴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슴의 뿔에 다른 사슴의 뿔이 걸려 머리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발정이나 암컷을 두고 수컷 두 마리가 혈투를 벌이다 승패가 갈려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암컷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실속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불편한 모습에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새 뿔이 돋아나 자연스럽게 탈락된다고 하니 걱정할 바는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탕구리를 닮은 동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의 진위 여부는 판단이 어려워 조작된 사진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청소의 한 동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동물이 한 동물의 두개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탕구리의 전형이지만 조작된 흔적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머리뿔이 걸린 사슴의 경우를 다뤄본 것인데 사슴은 그 특유의 뿔 때문에 싸우다 죽는 것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머리뼈가 엉킨 채 둘이서 죽음을 맞는 경우도 많은데 그 사체는 포식동물이 사정없이 뜯어먹고 떠난 흔적도 존재합니다. 솔직히 머리뼈가 걸려있는 모습이 탕구리라기에는 억지인 듯 싶은데 그냥 넘어가면 될 듯합니다. 세 번째, 도비입니다. 도비는 거대한 명대사를 탄생시킨 캐릭터입니다. 따까리 근성이 본능 깊이 뿌리내린 그런 캐릭터인데요. 해리포터에서 등장하였죠. 그런데 이런 도비를 닮은 고양이가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커다란 눈 그리고 얇고 커서 처져 있는 귀를 가진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크리스틴 곤잘레스가 키우는 생후 6개월 된 고양이 테디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6개월이라고 하기엔 액면가가 종갓집 시간장마냥 푹 익었습니다. 아마 얼굴의 골격 때문에 그리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마른 몸도 한가닥한 것 같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오르자마자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양이치고 특이한 생김새를 지녔고 외모에 상관없이 고양이로 받아줄 가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이미 오리엔탈 숏헤어라고 부르는 테디와 같은 품종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죠. 그녀가 원래 기르던 고양이 또한 코수염이 난 듯한 외모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리엔탈 숏헤어는 태국의 샴고양이를 개량해 탄생한 종으로 마른 모형태의 두상과 큰 귀를 지닌 모습이 고정되었습니다. 장난기가 많으며 성격 또한 부침성이 좋고 영리하다고 합니다. 영화 속 도비의 모습을 빼다 박은 그 모습은 종 특유의 모습이었고 오리엔탈 숏헤어는 도비를 닮았습니다. 지금까지 상상 속 동물을 닮은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상은 움직이는 순간 현실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